진짜 맛있어요. 이웃 나라 왕자님께 함께 이제 산책을 하자고 청첩장을 보냅니다. 응? 오늘은 3일차입니다. 오늘 저희의 패션을 보여드릴게요. 어제 밖에 나가니까 다 이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딱 이 옷 입기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오늘 베르사유 궁전을 간다고 합니다. 베르사유 궁전에서 봐요. 베르사유 궁전을 가기 전에 프랑스에서 제일 유명한 빵을 먹으러 왔어요. 근데 망했어요. 다 프랑스어로 돼 있어. 이거 어떡해? 완전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가끔 받아보면 영어가 안 써있는 메뉴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파파고를 다운받으세요. 여기 보시면 이미지 있어요. 이미지. 이렇게 카메라가 뜬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메뉴판에 대고 찍어요. 그러면 이렇게 스캔을 하고 한국어로 번역이 돼요. 잠깐만요. 갈팽이요? 갈팽이? 그래서 저는 그냥 나오는 거 먹을게요. 엄마를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예요? OOTD 프랑스 OOTD. 이거는 원래 오늘 입으려다가 너무 쑥스러워서 그냥 이걸로 갈아입은 거거든요. 우와, 너무 맛있겠다 진짜. 왜 이렇게 부드러워? 야, 이거 너무 부드러워. 이거 잼을 발라먹는 것 같은데 한번 발라서 먹어볼게요. 딸기잼.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이게 입 안에서 뭐가 없어졌어. 없어. 너무 부드럽고 이 딸기잼의 조화가 진짜 아니 너무 맛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인간적으로? 넣는 게 맞나? 넣는 게 맞나 여기? 좀 티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다시 드실래요? 음식 다 맛있는데 물이 너무 맛이 없어요. 3단 이거 제가 봤는데 오렌지 주스를 그냥 직접 가시더라고요. 생 100% 오렌지더라고요. 가시더라고요. 셔. 아 그냥 오렌지야. 아예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오렌지예요. 그냥 오렌지. 그냥 오렌지. 잘 먹었습니다. 이제 진짜로 베르사유 궁전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여기가 베르사유 궁전이라고 합니다. 렛츠고! 뭔가 이 돌 길들도 되게 느낌 있어. 어때요 느낌이? 뭔가 제가 왕이 된 기분이에요. 우와 여기 나무가 되게 잘 가꾸어져 있어. 누가 각도기로 잰 느낌이에요. 엄청 잘. 그리고 저기도 뭔가 무늬가 있을 것 같아. 위에서 딱 봤을 때 뭔가 무늬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런 데에서 아침마다 산책하면 얼마나 좋을까. 자 봐봐요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가 내 집이야. 이런 데에서 산책을 하는 거지. 어머 신발끈. 이런 데서 신발끈도 묶고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와 잠깐만, 지네가 있어. 지네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아침마다 이런 데 산책을 하면서 이웃 나라 왕자님께 함께 이제 산책을 하자고 청첩장을 보냅니다. 엥? 뭐야 저게? 진짜 미쳤다.
대박. 이 뭐지 이게? 원래 저희가 올 때 날씨 예보에 비가 온다고 했는데 안 오네요. 다행이다. 그래도 비 안 오니까. 짜잔. 한국 지도를 주셨어요. 툭툭이 같이 이 소형 전기차를 탈 거래요. 여기가 지도를 보시면 엄청 넓어요. 그래서 걸을 순 없어가지고 이거 봐요. 엄청 넓죠? 저 차로 갑니다. 저희 망했어요. 저 카트 타고 싶었는데 아이디카드랑 여권 안 갖고 와가지고 기차 타야 돼요. 이렇게 기차나 카트가 있다는 건 엄청 크다는 거겠지? 우리는 그 카트 있어. 도착. 요즘 빠져있는 게임이 있어요. 시안이가 하던 게임인데 재밌어서 깔았어요. 뭔데? 모르겠어. 막 뭐 먹어. 도시를 먹어. 이제 좀 열심히 인생샷을 던져서 이제 집으로 갑니다. 내일 패션위크를 준비하고 이미지 트레이닝 좀 하고 마인드 컨트롤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숙소로 갈 겁니다. 시인아의 각인데?